때 이게 빼빼하신데 배만 볼록 튀어나온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뚱뚱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아, 뚱봉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? 그래서 이게 잘못 설명을 드리면 사람 몸, 이게 내 몸인데 내 몸에 사는 균 때문에 내가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까 봐 꼭 균 때문이라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. 다만 운동량이 너무 적어서 또는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지만 탄수화물 같은 어떤 국수, 빵 이런 걸 너무 즐겨서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몸만 볼록 나와서 이제 거미 같은 몸으로 가는 분들은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게 먼저일 텐데 모든 게 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만 나오는 것 같다. 어쩌면 뱃속에 있는 뚱보균의 활동이 너무 활발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. 그럼 선생님, 우리 몸에서 뚱보균 싹 다 빼버리고요. 날씬균만 있으면 몸이 뭐 날씬해지지 않을까요? 이상적으로는, 예. 네, 이상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고 싶죠. 그렇지만 그렇게 뚱보균만을 싹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요. 2016년에 런던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장내 세균의 종류가 많을수록 내장 지방이 적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균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살이 찌기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균의 종류를 유지시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우리가 지금 매번 병원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좀 번거롭잖아요. 우리가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요, 뚱보균을 만드는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있느냐라는 걸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식단에서. 가장 식단에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뚱보균이 좋아하는 식탁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? 자, 볼게요. 네, 첫 번째가 치킨, 지방이 많은 고기는 뭐 포화 지방이 많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오렌지 주스, 콜라, 과자, 당이 많이 들었고.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라면, 햄버거 가고 싶어.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이런. 예? 이거 꼭 먹으면 안 되나요? 보시면은 뭐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하면은 아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살이 찔 것이다.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. 살이 찌는 음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. 당이 많은 음식. 가운데 지금 음료수라든지 가공식품 예를 들었는데요. 이 안에 들어있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요. 우리가 가장 뚱보균을 유발시키는 음식 중에 그 성분 중에 하나가 과당이에요. 근데 과일을 먹으면 과일 안에도 과당이 있습니다. 근데 천연 과당이 아니고요. 인위적으로 만든 액상 과당이라는 거는요. 농도가 굉장히 진하고 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에서 쉽게 단맛을 내기 위해서 좀 다량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몸에 쉽게 축적이 되고 또 필요 이상의 당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는 예가 있습니다. 이건 영국의 한 대학에서 한 실험이었고요. 날씬한 청소년들, 그러니까 좀 아직 어린 애들이죠.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세포를 좀 채취를 한 겁니다. 그래서 멀쩡한 지방세포를 갖다 놓고 정상인 포도당과 과량의 포도당, 그다음에 과량의 액상과당을 각각 줘봤는데 지방세포가 증식하는 속도가 과량의 과당을 줬을 때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과당을 어릴 때부터 많이 먹으면 비만으로 갈 위험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내가 먹는 게 많지도 않은데 자꾸 뱃살이 느는 것 같고 걱정이 된다면 혹시 평소에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 이런 액상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